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농담으로 우리 중국이 로백성들을 부추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이 위쪽에서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고 침을 뱉어도 묵묵히 참아야만 하고 심지어 칼로 잘라내도 또 새로 금방 자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부추 중에도 건드리면 이 큰일 나는 아주 지독한 이 독을 품은 부추도 있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한 독을 품은 부추가 그 자신을 짓밟고 뭐 침을 뱉고 심지어 짜드려고도 하는 놈들한테 이 시원한 복수를 했었던 실화를 한번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인공의 이름은 양지아인데요. 저는 더더욱 정확한 이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중국에서 제일 큰 이 종합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이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아무리 밑으로 찾아봐도 없어요. 이곳에는요 제가 이제껏 해왔던 모든 범죄자들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양지아만 없을까요? 얘 사건이 혹시 인기가 없어서 그러나? 네, 그러면 이 구글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죠. 근데 헐, 대박이었습니다. 양지아가 묻혀있던 그 묘지 부근에는 정부에서 설치한 대6대의 감시 카메라가 항상 검사하고 있었고 또 그 누구든지 이 접근만 하게 되면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서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합니다. 에? 이런 민감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 이 댓글에 그동안 즐거웠어 종일아 잘가 하고 뭐 작별 인사를 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네, 이 종일이는 양지아처럼 뭐 독을 품은 부추가 아니고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고 영활성 있는 부추이니까 정치적 견해는 그만 닥치고 이 사건이 과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지아는 1980년도 생으로서 사건이 발생한 2008년도에는 2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떻다고 해야 될까요? 그의 눈길은 아주 멍해 보이지 않나요? 보통 이런 눈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많이 어지고 다른 사람이 비위를 맞추지 못하고 이 고집이 심한 편이었죠. 양지아가 바로 딱 그러했습니다. 2007년에 이 27살까지 양지아는 그냥 보통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뭐 다른 범죄자들처럼 그 흔한 절도죄의 기록도 없었고 무리싸움을 해서 잡혔던 뭐 기록도 없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종일TV에 나왔었던 주인공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범죄 기록 스펙이 없는 놈이네요. 그런 양지아는 고향이었던 베이징을 떠나서 이 젊음이 도전으로 가득 찼던 상하이로 갔었답니다. 자기도 열심히 해서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겠죠. 상하이에 도착한 양지아는 이 사진에 나온 메이웬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답니다. 보시게 되면 아주 허술해 보이죠. 그 당시 하루 숙박비가 40위엔이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이 상하이 같은 대도시 이런 정도의 모텔 비용은 거의 제일 싼 거였죠. 이런 이제 금방 사회에 발을 내디딘 양지아는 솔직히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할 돈도 없었답니다. 하여 그는 이 인터넷에서 자전거를 빌리게 되었는데요. 이어 기분 좋게 그 자전거를 타고는 상하이 시내 구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기분 좋게 타고 있었는데 어이! 너 거기 잠깐 멈춰봐라! 검사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그러자 어? 뭐지? 하고 그쪽으로 바라보니 이 한 교통경찰이 자기 쪽을 바라보며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고 대체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몰랐겠죠. 니칸사카나 쭈소니나 짱더사후후더니 네, 그 뜻인즉 뭘 맥혀서 두리번거리니? 바로 니 맞다 니! 그 생긴 게 띠하게 생긴 니가 맞다고!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자 양지아는 갑자기 억울하고 기분도 안 좋았겠죠. 하지만 어쩝니까? 경찰이니까 꾹 참아야겠죠. 이게 네 자전거야? 어? 신분증 내놔라! 검사다! 그러자 기분이 잡칠 대로 잡칠 양지아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것만 검사하오? 라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자 교통경찰은 시끄러운 듯 에이 하고는 그냥 바쁘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이 보통 백성 아니 뭐 즉 종일이 같은 일부 부추였다면 그냥 또 좋게 좋게 보이고 말았겠는데 양지아는 아니었답니다. 양지아는 자전거 차용증을 꺼내서 그냥 펼쳐 보였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오후 4시였고 그렇게 멀리서 보였으면
어떻게 보이겠나요? 경찰은 안 보인다고 이리 내놓으라고 하자 양자는 이 말 한마디를 삐죽삐죽하며 하였답니다. 你看都看不见还指什么法呀? 그 뜻인즉 니 보지도 못하는 게 뭔 경찰질을 하니?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감히 부처인 주제에 나라인 일을 하는 이 고귀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이 교통경찰은 당장에서 양자인 멱살을 잡았고 양자도 함께 교통경찰인 멱살을 잡았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에는 아까 이 한마디가 어떤가요?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비극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교통경찰과 양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온갖 엽서를 퍼부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 차량이 이 한 대가 우웅 하고 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양자를 들여다가 경찰차 안에 쳐놓고는 또 우웅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경찰차 안에서 이 양자는 쉴 새 없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뭔데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잡는 건데 어? 어느 법이 나를 잡으라고 했는데 한번 꺼내봐라! 라고 난동을 치자 경찰들은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만 했답니다. 조용해라! 너 그러다가 크게 다치는 수가 있느라! 이어 양자는 자신이 핸드폰으로 모친이 왕징메이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상하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때까지 경찰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뭐 전화를 하든지 계속 짹짹거리며 항의를 하든지 무시했대요. 이어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 조사실로 데려가더니 야! 굴어! 경찰은 다짜고짜 세 글자를 뱉었답니다. 그러자 소고집인 양자는 또 니네가 뭔데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잡아두는 건데 어? 어느 법에 그런 게 나오는데 내가 왜 니한테 굴어야 되는데 라고 또 항의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다짜고짜 쫙 하고 귓바망이 한 대가 날아오죠. 이어 그 한 방이 귓바망이를 이 정통으로 맞자 양자는 머리가 윙해졌는데 그 경찰은 척 일어나더니 본격적으로 이 치려고 달려들었답니다. 이런 거는 뭐 범죄도시 진실이 방처럼 헬멧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퉁퉁 하고 맨주먹이 날아왔답니다. 하지만 이때 조사실이 문이 덜컹 열리더니 아까 모순이 있었던 교통경찰 두 명이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이어 양자를 향해 막 달려가며 확 걷어차서 넘어뜨리고는 그냥 막 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네 주제에 감히 낸데 대더니 어? 하면서 그냥 밟아놨답니다. 하지만 또 이때 조사실 문이 또 덜컹 열리더니 아까 경찰서로 잡아왔던 경찰 두 명이 들어와서 또 밟아놨다고 합니다. 뭐 그냥 아까 차 안에서 귀찮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니 이게 뭐 개나 돼지입니까? 지들을 귀찮게 했다고 경찰이란 놈들이 이 사람을 패다니요. 그렇게 분풀이가 끝나자 어이 이제 정신이 좀 드니? 어? 오케이 꿇어라! 여섯 명의 경찰놈들은 또 양자를 보고 꿇으라고 했답니다. 무조건 양자를 굴복시키겠다는 거죠. 이어 양자는 이 아픈 몸을 겨우 들면서 힘들게 힘들게 뒤로 돌아갔답니다. 뭐지? 이래도 뭐 성차지 않아서 뒤로 향하고 꿇으려고 이러나? 라고 경찰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헐 그 가운데 손가락만 당당하게 올라오면서 엿이나 먹으라고 권하는 거였답니다. 양자는 두 손을 뒤로 하고 이 수갑 채웠으니 놈들한테 엿을 권하려면 뒤로 돌아서야 했던 거였답니다. 야 아이들겠다 야 원래 이것까지 해놓을 생각은 없었는데 야졸로 뭐 꼭 당해보겠다고 애를 쓰네. 야들아 준비해라. 에? 그러면 대체 뭘 준비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은 바로 전기 충격기였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전기 충격기로 어디에 충격을 가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양자의 생식기였답니다. 그곳에 전기 충격을 여러 번 가하면은 이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그 뒤에는 생식 기능을 상실해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28살이 쌩쌩한 나이에 이제껏 연애도 한번 못해본 모태솔로한테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당한 뒤 양자는 어땠을까요? 그런 모욕과 지옥과 고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양자는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의욕을 모두 다 잃은 채로 그냥 그 경찰서에 이틀 동안이나 멍해서 누워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경찰서 안에서 말입니다. 이어 절망할 대로 절망한 양자는 그 기차를 타고는 베이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 이때의 양자는 그 경찰놈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자신도 사형이겠죠. 양자는 아직은 살고 싶었답니다. 하여 베이징에 가서 그 자신이 억울함을 알아
주고 풀어줄 거라고 굳게 굳게 믿고 돌아간 거였다고 합니다. 이어 양자는 그 나무판에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던 사실을 모두 적어놓고는 천안문 광장 앞에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보통 위쪽 고층 간부들한테 이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들여놓아서 일행 시위를 하는데요. 양자도 자신이 억울함이 이곳에서라도 풀리기를 바란 거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양자가 들어눕자마자 경찰차 한 대가 으응 하고 달려오더니 또 양자를 확 쳐놓고는 으응 하고 떠났답니다. 이어 베이징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가자 그 조사관은 책상을 당 하고 칩니다. 니 뭐? 왜? 대체 뭘 어쩌라고 그러니? 아니 니까짓 게 뭘 어쩔 수 있니? 이 조사관은 완전 빡쳐있는 상태였답니다. 네, 왜냐면 그 광장 앞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엄청 많았으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시위에 대해서 엄청 예민했거든요. 네, 요구 조건 딱 두 개요. 그 때린 놈들 보고 나한테 정중히 사과하라고 하고 니네 경찰이 죄 없는 나를 무작정 때리고 정기 고문까지 했다는 증명서를 대주어. 양자의 말을 들은 경찰은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또 이천 위엔이 현금을 툭 던져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뜨겁게 쏘아보더랍니다. 딱 봐도 이거나 받아먹고 꺼져라 라는 거죠. 사실 양자가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이거였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고 돈 몇 푼 쥐어주면 또 기어다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이어 제대로 빡친 양자는 즉시 박차고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곧장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천 개의 우편 봉투와 천 개의 우표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아직도 우표가 쓰였고 우편물의 효과도 아주 좋을 때였답니다. 이어 양자는 밤을 새가면서 천여 개의 편지를 이 한 글자 한 글자 손수 써서는 전국의 각 매체에 보냈답니다. 양자의 이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가 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는 뭘 해야 될까요? 칼을 잡을까요? 아직이었답니다. 양자는 아직도 살고 싶었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의 모친과 함께 상하이시 정부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두 모자는 이 기차를 타고 1300km를 달려서 또 겨우 상하이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맨날 상하이시 정부에 찾아가서 그들이 억울함을 이 호소하였는데요. 이어 한 두세 번 찾아가자 그쪽에서도 지겨워졌답니다. 어이, 니네 그만해라. 니네 그런 요구 조건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제 다시 다른 데로 들쑤시고 다니면 그때는 니네 두 모자를 그냥 싹 다 잡아서 어디 조용한 데로 보내주겠다.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알리니? 네, 그러자 양자의 모친도 욱해놨답니다. 아니 무슨 권리로 우리를 잡으려 하는데 어? 우리는 그냥 불합당한 일을 당해서 이 신고를 하러 왔을 뿐인데 이것도 위법이야? 하고 하소연을 해봤지만 쓸모없었답니다. 결국 보안들한테 이 끌려서 쫓기원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자 양자는 이제 진짜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건가? 왜 책에서는 옳고 그름을 도리를 잘 따지고 정직하게 살라고 배워주고는 이 위쪽에 있는 놈들은 그런 제일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데 어? 니만 부개워 이거 소파 워주 개인이면 이거 소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뜻인 즉 니네가 나한테 해결을 못해주면 내가 니네를 해결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양자는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기쇼. 나 이제 머리를 좀 쉴게요. 이 자전거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짐을 싸고 무작정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양자의 모친도 이 사실을 양자가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구나 하고는 걱정을 거뒀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양자 이놈이 혼자서 경찰서로 쳐들어갈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양자는 이제 자신이 삶을 포기하면서도 그놈들을 응징하여 이 최후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그는 혼자서 이 마지막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데 다행히도 매우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도 마지막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케이! 내 마지막 여행도 이렇게 달달하게 끝냈으니 이제부터는 니네를 끝내줘야 될 시간이다. 양자는 이어 총살 맞을 준비까지 다 해놓고 거사를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양자는 어떠한 복수를 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